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최근 ENA 채널에서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월요일, 화요일에는 마당이 있는 집, 수요일, 목요일에는 행복 배틀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작품 모두 소설로 보았는데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미스터리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두 작품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마당이 있는 집은 원작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행복 배틀은 보다 많은 부분에 수정이 있어서 조금 더 예측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복 배틀 7화를 정리해보고 8화 예상을 말씀드려봅니다. 7화에서 중심된 스토리는 오유진의 USB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유진의 USB를 찾는다는 것을 장미호가 알게 되었죠. 다행히도 USB는 장미호의 손에 들어왔지만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그 안의 내용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미호는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지하주차장으로 USB를 가져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황지혜였는데요. 그때는 돈을 건넨다던가 하는 장면은 없었고 차 안에서 장미호와 황지혜가 실랑이를 벌이는 정도였는데요. 드라마에서는 5,000만 원이라는 큰 돈도 있었던 것을 보면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 않는 황지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원작과 달라서 차차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원작과 다른 부분이 있었죠. 바로 임다은의 등장인데요. 송정아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인물로서 프리미엄 맘카페의 주인장입니다. 원작에서도 이 설정은 동일한데요. 다른 부분은 원작에서는 임성지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맘카페 주인이라는 이야기만 간단히 나왔는데 드라마에서는 직접 등장하며 송정아를 압박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대부분의 인물들은 원작의 이름으로 그대로 나왔는데 임다은만 특이하게 바뀐 이름으로 나온 이유가 있겠죠. 임다은도 USB를 노리고 있던지 아니면 장미호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임다은은 송정아가 해리니트의 밤을 본인의 사업 용도로 이용하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사를 잘 들어보면 임다은이 먼저 송정아에게 회사 운영 잘하셔야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송정아가 답하죠. 회사의 여러 지표로 충분히 보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왔죠. 이제 8화의 내용을 예상해보면 장미호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오유진의 USB 암호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죠. 여기서 송정화가 숨겨왔던 비밀을 두 가지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송정화의 집이 본인 집이 아닌 월세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아파트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제1의 조건이었기에 세입자였던 송정화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 타격이 있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송정아는 사실상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었기에 그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숨기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오유진은 송정아의 등기부 등본까지 떼어봤었고 이 사실을 토대로 송정아를 압박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송정아의 두 번째 비밀. 송정아의 회사는 아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8화 예고에서 장미호가 들고 나온 사진은 송정아의 회사에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 사진이었죠. 앞에 말씀드렸던 임다은과 송정아의 대사에서 임다은은 회사 운영을 잘하라고 했고 송정아는 회사의 여러 지표가 좋다는 식으로 말했죠. 송정아의 회사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회사의 공개적인 자료를 조작했다가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했을 것입니다. 오유진은 이런 자료까지 어떻게 확보했는지 궁금하지만 그녀의 판도라의 상자는 꽤 강력했습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은 임다은이 물론 주인장이기는 하지만 꽤나 송정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궁금해지는데요. 원작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다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8화 재미있게 보시고 8화 끝나면 저의 리뷰 영상도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